예, 우선 발표 드리기 전에요. 그 일자시 제재부 그 책임자로 계신 그 정원규 교수님과 그 정원대학교 한명 교수님께서는 지금 울산에서 개최하고 있는 환경공학회에 참석하느라 이제 매우 시간이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저기 일자시 제재부 연세대학교에서 중수쪽 그 맡고 있는 김준열 입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쪽 발표는 제가 하고요. 서울대학교는 그 이승호 연구원이 이어서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금과 같이 그 당연도 연구 목표 및 달성도와 그 연구 실행된 내용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3차전도 연구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릴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연구개발 목표는 그 단지와 건물 내 물수나미 물질 수환에 대해 통합적 연구로 지급 가능한 순환형 주거 환경을 조성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레이워터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그 하수 및 그 상수 사용량이 하수 발생량을 2분의 1 정도로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당해년도에 그 수행한 그 연구 내용입니다. 우선 그 파일럿 플랜트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했는데요. 저희 과제의 특성상 그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그 주거 환경에서 나오는 오수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분당 주공의 하얀 마을 6단지 지하에 그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70세대 25평 정도 임대의 아파트고요. 현재 그 공익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혁인데요. 우선 이제 오수가 나와서 여기 유장 조정 등의 침전조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펌프로 뽑아서 여기 티타늄볼 타워를 이용해서 그래서 한번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샤워식으로 이제 끓여주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순환하면서 그 COD, BOD, TNTP, 뭐 색도, 탑도 등이 1차적으로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그 나온 물질수를 MFM 그러니까 공구 0.4 마이크로 필터레이션을 해서 그 마이크로 필터레이션 명령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화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최종 중간 유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출수를 다시 그 오존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존 시스템은 살균 및 소독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현재 그 학계에서는 그 MFM 멤브레인을 사용할 경우 그 대장균이 그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실험한 결과 그 대장균 및 여러 가지 병원성 유해물이 제거가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그 SCI급 논문에 그 논문을 제출했고요. 현재 그 수정 게재 바로 확정이 돼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주스를 오존으로 살균 및 소독을 함으로써 병원성 미세먼지 완전히 제거하게 됨으로써 그 주민들이 만약에 사용하게 될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설치된 그 실제 그 사이트의 그 사진들이고요. 이것이 중간 정도 상당히 더러워 보이는데요. 과제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장 조정도고 이것이 티볼 타워입니다. 이것이 티타늄볼이고요. 티타늄볼에 의해서 이제 1차적으로 제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이 되게 됩니다. 분당에 설치되어 네, 분당 하얀마을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멤브레인입니다. 그래서 그 티볼 타워에서 나온 주스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여과 필터 함으로써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 이제 그 나온 이제 주스가 여기 유장 조정도 겸 여기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존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중간 이제 저장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존 반응도고요. 여기 오존 제너레이터입니다. 조금 아까 보신 여기 이거, 이 그 그레이워터를 이 오존 반응도에 이제 담으로써 오존 반응을 해서 살균 소독해서 최종적으로 유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슬라이드에 각 그 반도의 분석 결과인데요.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최종적으로 나온 그 유출수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 그 현재 그 중수 기준은 만족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물 연구에 대한 발표를 이승호 연구원이 해주겠습니다. 빗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1-2 세세부에서 그 빗물 연구의 목표는 홍수문, 이제 단지에서 빗물 이용수를 통해서 홍수문 이제 방지하수관과 설계 등과 지하수의 확보 하는 그런 목표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2000년도 연구에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내 빗물 이용시설을 운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니터링을 가지고 어떻게 빗물 이용시설을 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더들볼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한 다음에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빗물 전용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빗물 전용조 요소기술 개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수시설, 운반시설, 처리시설, 저류시설, 모니터링시설과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서울대학교 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물은 일단 기숙사, 먼저 기숙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2004년 4월부터 그 빗물 이용시설이 가동되었고 그 빗물 재량도 탱크는 왼쪽 탱크 용량 2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39동 교육예부동 건물에서는 2005년 10월부터 가동되었고 상수도 시설과 연계되어서 이렇게 빗물 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용량은 250톤입니다. 용도로는 화장실 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들골 빗물 이용시설은 이번에 저희가 바이오 프로젝트로 실시했는데 이렇게 저 세 가지 그 타입의 빗물 저장조를 설치해서 그 상류 쪽에는 이제 빗물 저장조 세 가지 타입 그리고 밑에는 침투 시설을 깔아서 저희가 비포장면이나 아니면 그 단지에서 비포장면에서 어떻게 빗물을 집수하고 빗물 집수한 빗물이 수질이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숙사 빗물 사용량을 보면 그 이제 2007년부터 약 2007년 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빗물을 사용할 때는 상수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총 빗물 사용량 1360톤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총 사용량은 9023톤이고 빗물이 그 상수보다 약간 더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빗물을 먼저 쓰고 빗물이 떨어지면 상수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 사용량이 더 많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수 대체율을 보면 2007년도에 약 65% 정도 상수를 대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동 건물은 1평균 화장실 용수 사용량이 있는데 1평균 빗물 사용량이 8톤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39동 건물은 저희가 처음에 물 사용량의 예측을 좀 잘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빗물이 상수 대체율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그 빗물, 버들골 빗물 시설에 이제 먼저 홍보 측정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외부 기온 겨울철 이제 마이너스 영하 11도에서 6도인데, 그 저장조의 빗물 수온은 약 7도씨 정도로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계절별로 계속 측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조 재질별로도 저희가 알아보고, 나중에 건물 내 저장조와 온도를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저장조가 탄소 깊이 몇 미터 해 보실 수 있어요? 탄소 깊이 몇 미터? 탄소 한 2미터 정도? 그렇게 깊게 습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유입수하고 이제 저장조 수입니다. 이거 처음 들어올 때 그 유입된 물과 저장조 내에서 수온을 보시는데 유입수는 예, 유입수 수위는 약 6에서 9도씨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장조에 저장된 빗물은 약 7도에서 13도씨 수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철 겨울철인데 저장조 수온의 경우 유입수에 비해 약 6.6도 정도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겨울에 그 저장조를 열어놓는 것 사이에 잘 되고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질을 보시면 pH는 이제 pH 6에서 8 사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PC, 콘크리트 재질 저장조에서 이렇게
그 KH가 조금 저장되는 수면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탁도에서는 탁도는 이제 다 그 좀, 탁도는 이렇게 이 NTU 밑으로 나왔는데, 이제 키운 거는 세프링이 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정조 재질별로 수질이나 그 수온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아직 그 겨울철 돼가지고 많은 데이터가, 버들고는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이제, 그 콘크리트에 영향이 있는 그 PC 재장조하고 레인스테이션이라는 그 재장조에서 비교적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씨는 전기중립도인데, 이 씨가 높을수록 쉽게 얘기하자면 물이 물질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한 자료를 보여드렸고, 이제 저희가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향상에 대한 궤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어떻게 CO2 절감하는 효과를 해야 될지 잘 좀 약간 헤매고 있긴 했는데, 2-3 세제도 중앙계 쪽하고 이런 그 상수 사용량 절감을 통해서 그것을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같이 연구를 하고 전화하고 해서 연구하고 있는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상수 절감하는 것을 CO2가 어떻게 절감되느냐로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상수에서 저희가 그 통합설계에서 IT 기술을 넣는 그런 경제성 측면도 이제 2-3 제거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어떤 LCC 분석이나 BC 분석이나 그런 걸 할 생각입니다. 한참도 연구계에 그러면 이제 물의 물수질, 물질 수준까지 개발, 그리고 저희가 생수대 체육이나 건물의 물자립도, LRUR, 생태율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정의를 내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비물시설의 효율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전체 시스템 통합 설계하고 중소기업 신원사업 실시하고 해서 고객기관 IT를 적용해서 그 모니터링과 운전시설이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종합적 물수나 물질수라는 최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물순환은 우수를 얘기하고 물질순환은 오수를 얘기하는데 물질순환이라는 게
가지 상태로 볼 때 그게 이유는 뭔지 일단 그 상하는 거 그 도면으로 실제 그 한번 임이라고 할까 모의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고 김재승 나오시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교수님 말씀 바랄게 통합적으로 제가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희 발표 끝내고 그다음 1장 3세부 발표.